안녕하세요. 사진 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 스냅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스냅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 스냅사진의 정의를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스냅사진은 아무런 연출이나 조명 없이 그냥 자연광만으로 순간적인 촬영을 하는 걸 스냅사진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순간 포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순간 포착이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걸 재빨리게 잡아내는 거를 순간 포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뭐 찰나의 순간은 유명한 브리스그네 작가도 찰나의 순간은 유명하죠. 그 찰나의 순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뭔가 순간 포착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잘못된 번역에서 나온 그런 결과물인데 사실 순간 포착이나 뭐 찰나의 순간은 그런 빠르게 움직인 피사체를 잡아내는 느낌이 아니라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을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순간에 지나면 다시는 없어질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해나가는 게 스냅사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스냅사진은 정말 그 현장의 분위기를 잘 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진과 동영상의 차이를 비교를 하곤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진과 동영상 둘 다 시각적인 매체지만은 영상 같은 경우는 굳이 문학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영상은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사진은 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는 함축적이고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냅사진은 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한 장의 사진에 많은 게 포함되고 함축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다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연광으로 아무런 연출 없이 순간을 기록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커다란 카메라나 좀 거추장한 장비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스냅사진 찍을 때 이렇게 작은 카메라를 사용을 주로 합니다. 그냥 주머니에 쏙 넣어갖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착착착착 찍을 수 있는, 그래서 바로바로 꺼내서 바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사실 스냅사진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무슨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웨딩 스냅이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그건 잘못된 거죠. 웨딩 스냅이나 연출 사진인 건데 웨딩 스냅이라는 표현들이 좀 붙어 있지만은 그런 거 말고 사실 웨딩 스냅이라고 한다면은 본식에서 내추럴하게 결혼식 하는 장면을 담아내는 게 웨딩 스냅이 되겠죠. 그런 스냅 말고 우리가 진짜로 지인들끼리, 뭐 친구끼리, 가족끼리 그런 스냅을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재밌게 담아낼 수 있는지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카메라 조작에 관계된 것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사진 작가로 호칭이 불려지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원래 그 사람은 그냥 매일 거리를 다니면서 뭔가를 체크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동네를 돌면서 보다 보니까 재밌는 순간들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 사진학 뭐 사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모자란 부분들이 많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공감을 하고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던 거죠. 지금 계속 사진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 사진들 보시면은 굉장히 웃음이 나는 사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진들 과연 그 사진을 보고 누군가 아 이 사진 이게 사진이야?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들에 박힌 빵. 똑같은 생각들, 똑같은 모습들, 다른 줄 알았지. 잘난 척 했었어. 다시 돌아보니 내 모습, 다를 게 없잖아. 어쩌면 우리는 하나같이 같은 하트에 지금 붕어빵이야. 똑같은 생각들, 똑같은 모습들, 그걸 모른다는 것을 다른 줄 알았지. 하늘 높은 줄을 몰랐어. 굉장히 공감이 가고 즐겁고 이야기가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찍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스냅사진의 기본인 것이죠. 스냅사진을 촬영하면서 막 뭐 구도를 잡고 좀 뭐 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런 것보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아주 좋은 사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카메라, 뭐 핸드폰 카메라가 됐건 이런 조그만 똑딱이 카메라가 됐건
그런 카메라들로 일단 셔터를 눌러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누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고 바라보고, 그래서 그 바라봤던 이야기를 한 장의 사진으로 함축시켜가는 과정을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셔터를 눌렀으면 절대 좋은 사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진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바라봤던 과정에서 뭔가를 빼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진은 빼기, 항상 명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빠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스냅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스냅사진 뒤에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찍는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동반돼야 되겠죠. 이제 정말 사진 찍기 좋은 계절이죠. 그냥 거리로 나가서 아니면 실내에서든 셔터를 눌러보시고 좋은 이야기를 담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쓰고 있어요. GR3라는 카메라인데 이걸 쓰고 있는데 저는 스냅사진용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스냅사진용으로 쓰기엔 조금 가격이 나가요. 스냅사진을 촬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카메라보다 작은 카메라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카메라도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큰 카메라를 대고 촬영하면 누군가 카메라를 의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조그만 카메라를 촬영한다면은 크게 의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촬영했던 사진 중에 오일장, 그러니까 어느 지방도시의 오일장에서 좌판에 고등어가 이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비닐 위에 파란색 고등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그거를 사진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던 커다란 카메라로는 그걸 찍기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리고 탑뷰를 찍었어야 되고 시장에 상인들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시장에 있는 것들을 카메라를 찍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몇 장을 찍을 줄 알고 공들여서 몇 장을 찍었는데 어느 누구도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고등어에게 초상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찍진 않았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사진이 제가 언젠가 전시를 했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을 구입을 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 기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그 안에 담아가느냐가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내 카메라가 후져서 나는 좋은 사진 찍을 수가 없어, 나는 뭐 카메라가 없어, 그런 불평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카메라나 조그만 이런 카메라를 갖고라도 얼마든지 좋은 스냅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촬영했던 그런 스냅사진들, 뭐 핸드폰이나 이런 조그만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들 보시면서 과연 저 사람은 어떻게 스냅을 담아내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어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